영수증 빼고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담아드릴까요? 선물은 아니시죠? 네. 10% 할인 적용해서 해드릴게요. 드세요. 잠시만 한 번만 더 드세요. 잘 되셨어요. 저 이거 세탁처럼 드리는데 혹시라도 좀 변색되거나 하는 걸로 닦아주시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은이 변색이 돼요? 아? 은도 변색돼요? 은이 원래 이제 공기 중에 계속 닿아있으면 변색에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퍼백에 평소에는 보관해주시다가 혹시라도 생기면은 이걸로 닦아주시면 금방 돌아와요. 이 제품을 한 1년 가까이 사용했는데 변색 없었는데. 아, 그거 잘 관리를 하셨나봐요. 네, 네. 6,000원이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3,000원 정도 해드릴게요. 가셨어요? 영수증 필요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2만 원 될 거야.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담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네. 아,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아니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담아드릴까요? 아, 네. 26,500원이요. 6,000원 맞죠? 네, 맞아요. 네, 맞았어요. 이동이 그루밍에 아이 좋아.
담아드릴까요? 어, 아니 괜찮아요. 영수 좀 필요하니까. 담아드릴까요? 아니 괜찮으세요? 우리 신경 쉬다볼까? 엄마 가만 있어야지. 이제 뜨자. 급발진을 하실까요? 다 가졌어. 이건 그냥 키링 같은 거야? 네, 모르 그냥 긴 가방에다가 혹시 거는 거리가 안에 있나요? 어, 거리예요. 그 검은 색깔의 거리. 아. 이렇게 세 가지 드리면 될까요? 아니, 세 가지 드리면 될까요? 거만 하네? 여기 하나 빈 거 불러야 될까요? 손필 되나요? 어, 네, 되세요. 담아드릴까요? 아, 제가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24,500원이요. 엄마 급발진하고 나는 게 너무 웃기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안녕히 가세요. 담아드릴까요? 네. 지역 카페 되나요? 네, 돼요. 1,500원이요. 네, 여기 대주시면 되세요. 어, 잠시만요. 네, 되셨어요. 이거 해놔요. 이거 서비스 스티커로 저는 생각해볼게요. 이름이랑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6,400원이요. 저 영수증 리필 받고 면접 시켜서 그러네. 네, 안녕히 가세요. 15,810원이요. 봉투 필요하실까요? 네. 아, 그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아, 네. 괜찮은데요. 이거 오른발이지. 이거 오른발이지. 어, 진짜 만드는 거 같아. 이거 만드는 거.
그냥 편하게 쉬러 가자. 좀 빡세게. 그러니까.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너무 빡 저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서 그냥. 이거 뭐지? 아 이거 세트로 팔아요. 응. 여기 많이 끼시거든요. 아, 네. 중간 마디였어요. 아, 여기. 야지. 야지요. 성인분들은 M이랑 L 끼셔가지고, 네. 아마 L 마디.
어머나 뭐지?